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스터디 연구죠. 흥미로운 연구, 뭐에 대한 거냐면, facial expressions, facial 얼굴, expression 표정 되겠습니다. 그러한 얼굴 표정에 대한 그러한 흥미로운 연구가 was recently published 되겠습니다. 수동태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퍼블리시가 발표하고 출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표되었습니다. 리센틀리가 최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최근 발표됐고요. 자, 누구에 의해서?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여기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15 Chinese people, 50명의 중국 사람과 15 Scottish people, 50명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took part in, 자, take part in이죠.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는 뜻이죠. 그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자, they viewed emotional neutral faces 되겠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뉴트럴한 거, 중립적인 얼굴을 봤는데요. 자, 그 얼굴은 그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얼굴을 받고 그 감정적인 중립적인 얼굴이라는 것은 위치죠. 위치로 바꿔줄 수 있어요. 뭐 랜덤 체인지 되겠습니다. 랜덤 무작위로라는 뜻이죠. 월 체인지드 변합니다. 자, 어디에서? On computer screen. 오늘에서죠. 컴퓨터 화면에서 변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서 무작위로 변하는 중립적 얼굴을 그들이 보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categorize 한다는 얘기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죠?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facial expression을 분류합니다. 뭐로서 분류하는 거냐면 happy, sad, surprised, fearful or angry. 그죠? fearful 무서워하는 이런 뜻이죠. angry 화내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The response allow 되겠습니다. The response allows research to identify expressive facial features. 가르쳐야겠네. 그 다음에 response는 반응이죠. 반응이라는 것이 allow 막 하게 해주는 거죠. 연구자들이 그죠? identify 확인하는 거죠. 네. 이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expressive facial features 되겠습니다. 그죠? 얼굴의 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expressive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얘기인데요. 드러내는 얼굴의 특징? 그죠? 자, 감정을 드러내는 얼굴의 특징들 되겠습니다. That 이 특징들은 뭐냐면 자, that은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있는데 이 참가자들이 그죠? associate with each emotion 그죠? associate with 되겠습니다. 뭔가랑 연관시키는 겁니다. each 각각의 emotion 각각의 감정과 연관지는 그러한
특징들을 확인했어요. 그죠? 확인하게 해준 거죠. 이런 반응들이, 그 반응은. 그래서 그 연구는 데리아를 발견했는데요. Chinese, 중국 참가자들은 relied more on, 어디 어디에 더 의존한다. 눈에 더 의존합니다. to는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tell, 말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을 말하기 위해서 눈에 더 의존하고요. 반면에, while, 반면에. 스카티쉬 참가자들은, 스코트 참가자들은 rely on 어디에 의존하냐면 eyeball, 눈썹. 그 다음에 과 입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사람들, from different cultures,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사람들, perceive 되겠습니다. happy. 인식하거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happy, sad, or angry facial expression 이라는 것을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That is to say. 자, that is to say죠. 아, 이거 다시 말해서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 또는 다시, 아니 다시 말해서 that is 또는 that is to say. 다시 말해서. 자, facial expressions라는 것은 another universal language of emotion 되겠습니다. Universal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language of emotion, 감정의 보편적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연구가 나와있고 자 얼굴 연구 스코틀랜드인 참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죠? 검 화면에 나오는 얼굴 표정 분류였죠? 감정별로 얼굴 표정을 분류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라 하냐면은 그죠 이걸 통해서 뭐라 하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특징이 어떤 건지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인은 눈으로
스코틀랜드 이름? 뭐야, 입이었나? 어딘가. 자, 이 사람들은 입, 눈썹과 입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렸죠. 얼굴 표정. 표정은 번쩍 감정 언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 언어한테 얼굴 특징, 얼굴 특징. 중국인은 눈, 스코틀랜드인은 눈썹과 입. 이런 걸로 이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얼굴 표정은 보편적 감정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특징을, 얼굴에 있는 서로 다른 그 부분들을 사용해서 얼굴 표정, 다른 부분을 사용해서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